이게 14번 문제가 오답률 1위.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품사 문제인데, 품사를 대부분 학생들이 암기하고 있나 봐.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를 오답률 1위로 틀리는 거지. 이게 품사는 암기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품사는 일단은 그 자체만 하나만 놓고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품사의 종류에는 다 알다시피 체언. 그러면은 이게 명사 대명사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뒤에 조사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런 다음에 이제 체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용, 언, 수식원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하지 말라는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을 안 다음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수식원이라는 건 누군가를 꾸며주다. 그럼 꾸며주려면 얘는 여기에 관형사랑 부사. 그럼 궁금하지? 뭘 꾸며? 얘는 체언을 꾸며, 앞에서. 부사는 뭘 꾸며? 그러면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용언이란 뜻은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한다는 말은 어간하고 어미로 나누어서 이 어미에 변화를 줄 수가 있다. 또 어미가 오면서 어간조차도 변할 수 있다. 이게 활용의 준말 용. 그럼 이 용언이라는 건 동사나 형용사를 말하는데, 얘네들이 또 동사나 형용사라는 용언이라는 걸 알려면 얘네가 서술의 위치에 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얘들 앞에서는 보다시피 부사가 꾸며준다라는 것. 그리고 독립언이란 혼자서, 감탄사와 같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 이런 거지. 이게 품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품사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지. 품사가 이게 관형사고 이게 명사고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이걸 틀렸다니. 자, 1번 문제 보면 여기서 기억의 그것과 니은의 그는 어떤 초서나 대상을 나타내는 지시하는 대명사다라고 했는데, 여기 1번 보면 그곳. 그러면 그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이게 지시 대명사. 왜요? 이게 지시 형용사도 될수 있고 또 지시 관용사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지시 왜 대명사일까요? 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격조사. 지금 그럼 이게 부사 격조사예요? 이 덩어리가 되면서 얘가 그곳에서 굽다라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어. 부사로 꾸며주게 만들었으니까 부사 격조사. 어쨌든 체언 뒤에 붙었네. 그럼 어쨌든 조사가 왔다는 말은 이게 체언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 체언 중에 그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 이렇게. 그러면 느는 뭔데요? 느는 보조사라는 거지. 한정해 주는. 그래서 조사 뒤에 그러면 또 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렇지. 격조사 뒤에 보조사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기본 개념이지. 이게 뭐다라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얘는 지시 대명사. 그럼 니은의 그는요? 그는 지시 관용사. 왜요? 암기하지 말고, 뒤에 사람이 왔으면 사람을 꾸미는 얘. 아까 관용사는 뒤에 체언을 꾸미다. 그럼 얘는 관용사. 또 관용사인 이유는 관용사 뒤에는 조사가 올수 없다. 라는 게 기본 개념이지. 그러면 뒤에 붙여봐. 그가 사람, 그는 사람, 그를 사람, 안 되네. 그럼 얘는 확실히 지시 관용사.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지. 뭐 누구나 풀어놔야 되는 문제지. 근데 이게 오답률 1이라니 문법을 암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문법이란 기본 단어의 그 어원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인 거지. 이렇게 쉬운 문제를. 고3들 많이 분발해야 될것 같은. 문법 지금 제대로 다시 공부해야 될것 같아. 나머지 것도 한번 봐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기억의 아주와 니은의 잘은 용언 앞에 놓여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이다. 그럼 부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선생님 그럼 부사 암기해야 될까요? 아주?
하나만 놓고 보란 말이지. 그러면 하나만 놓고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품사들도 있어서 그들의 관계를 묻는 게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품사는 하나만 놓고 봐야 되는 거야. 아주. 근데 아주라는 품사 암기할까요? 부사라고 아니지. 이제 부사는 자연스럽게 동사나 용어를 꾸밀 수 있다고 했으니까 빼버리고 아주 맛있다. 아주 쉽다. 아주 가다. 동사나 용언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가 되는 거지. 여기서도 아주가 뭘 꾸며? 쉽다라는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부사가 되는 거지. 아주라는 부사를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시험 문제는 니네가 암기하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허점 노릇 시험 문제를 내는데 주구장창 문법을 암기하고 있으니 될 리가 없지. 이 시험 문제를. 아주는 부사. 아주가 쉽게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잘은 그럼 뭔데요? 잘. 여기. 잘 잤다고 말했다온 잘. 그럼 잘도 빼놓고 잘 자다도 되지만 동사 잘 먹다 동사 잘 입다 동사 뒤에 동사 형사가 자연스럽게 온다는 건 부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암기 안 하고 기본 데피니션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지. 암기하는 건 죽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생님들이 전공도 안 한 상태에서 문법을 암기시키는 거를 그냥 어떻게 하면 암기 쉽게 시킬까 이러니까 수능은 암기가 아니라 계속 지금 응용 상황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지. 기억의 구울, 디귿의 지어는 용언의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동사이다. 두 가지 물었지. 얘가 동사인지 어간이 불규칙인지. 그러면 여기서 자 굽다라는 건 동사인데 기본형을 용언 나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용언 나온다. 활용한다며. 그럼 이 데피니션이란 활용하려면 일단은 용언 나온 무조건 기본형을 만들어야 되고 기본형은 뭔데요? 어간 플러스 다. 굽다 라고 만다면 이게 기본형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굽까지가 어간, 다가 어미. 그럼 이 자리에 이제 어미를 변형시켜서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굽단데 울이 왔나 보지. 리을이 왔나 보지. 리을 뭐 을 정도가 왔나 보지. 그랬더니 요 비읍이 바뀌어서 뭐가 된 거야? 이제 우로 바뀐 거지. 그래서 구 울이 된 거지. 원래는 뭔데? 굽다가 기본형을 먼저 만들어야지. 굽다의 기본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봤더니 어간에 굽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어간이 바뀐 거니까 뭐 비읍 불규칙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안 묻는다는 거지. 그냥 내가 혼자 굽다라는 기본형 만든 다음에 봤더니 여기 달라졌네. 어간 자리에 구가 왔네. 그럼 어간 불규칙. 바뀐의 이름을 따서 비읍 불규칙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말 안 묻는다는 거지. 기본형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기본형 하면 어간. 어간 자리에는 어근 플러스 뭐까지 접사까지를 어간이라고 한다. 기본형 만들 때 반드시 그 지금 단어에 접사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접사까지로 만든 다음에 다라고 하고 여기를 변화시켜야 된다. 어쨌든 뭐 이건 굽다의 어간이 활용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어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봤더니 밥을 기본형 지어에서가 짓다가 됐네. 그럼 기본형이 짓다. 그럼 짓다의 어간 여기에 어를 집어넣었더니 밥을 지어가 됐네. 그러면 앞에가 달라진 어간 불규칙 이름을 따서 시읍 불규칙 암기하면 안 되겠지. 그냥 내가 혼자 할 수 있는지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둘 다 얘네가 왜 용언이에요? 빵을 목적어 굽다라는 서술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동사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도 밥을 목적어 짓다라는 서술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동사가 되는 것이고 그냥 암기하면 안 되지. 서술의 자리에 왔는가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기억의 쉽게와 디귿의 멋지는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거 쉽게가 부사고 멋지니 관용사 아닐까요? 라고 테이크를 쓴 거지. 이게 왜 형용사예요? 둘 다 어떤 자리에 오면 돼? 서술어 자리에 오면 되는 거거든. 아주 쉽다고. 여기는 멋지는 이거 관용사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관용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순서를 바꿔보면 되는 거지. 형이 멋지다라는 서술어 자리에 올 수가 있지. 이건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형이 멋진 앞에 형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관형 사형 전성 어미 관형 절. 그럼 앞에 주어 멋지다. 그럼 멋지다라는 서술의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용사가 되는 거지 관형사가 아닌 거지. 그럼 이것도 십다. 십단데 형용사. 개라는 건 그러면 어미겠네. 그럼 어미인데 십개가 또 굽다라는 동사를 꾸미네. 그럼 얘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어미. 그래서 이 어미는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부사성 전성 어미. 하지만 어미가 붙었다는 것은 얘가 용언, 형용사, 쉬운 상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기본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포인트 보이는 거는 암기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니은의 가와 디귿의 에서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 요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기본 개념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냐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냐에 달라지거든. 의미적 관계란 말이냐 뭐가 돼야 돼? 무슨 조사이는? 보조사. 문법적 관계는 뭐야? 격조사. 더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가는 아마 주격조사 확률이 높고 그러면 가. 자기 가. 그러면 주격조사. 식당에서 부사격조사. 왜? 식당에서 짓다. 자기가 자다. 라기 때문에 주격조사,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 격조사.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법은 이 쉬운 암기하지 말고 기본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